이낙연의 아내 김숙희입니다. 지난주에도 광주 대인시장에 있는 해피닝 식당을 찾았어요. 자, 시작합시다. 해피닝 식당은 한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 1,000원의 식사를 드리는 고마운 곳입니다. 대부분 아침을 굶고 오시는 분들이라 밥을 더 넉넉하게 퍼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작은 행복이지요. 밥이 많아? 밥 좀 많이 줘야 돼. 많이 줘야 돼? 네, 밥 덮어줄게.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 어려운 분들이 이 저기를 못 가잖아요. 무료급식. 예, 근데 이 집은 아무리 코로나가 저기 높은 단계로 와도 이 집은 쉬는 날이 없이 네, 하잖아. 어서 오세요. 이분들한테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하죠. 여기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게. 예,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거의 아침을 굶고 오셔요.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끼를, 한 끼가 아니라 사실은 두 끼를 먹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지. 그래서 밥을 많이 퍼야 돼. 유흥방대회에서 뭘로? 판소리. 판소리로. 이젠 제법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편하게 커피 한 잔 스타벅스 거예요. 스타벅스래. 이웃이 된 것 같아 더 기뻤어요. 나 조금 더 줘. 맛있네. 네, 맛있다니까. 네, 맛있어. 오이를 버무리고 호박을 썰다 보면 이곳에선 이낙연의 아내 김숙희가 아닌 순창댁 숙희가 됩니다. 순창이에요. 순창. 순창 옥천동. 옥천동. 우배. 순천동. 옥천동. 이 순창에서 조금 떨어지지. 아니 지금 순창 저기 군청 옆인데. 그래요. 근데 사모님이 순창 양반이다 본 게 더 반갑네. 진짜로. 고향에 까마구만 봐도 반갑다고 했는데. 주방 일 아주 뭐 일은 뭐 다른 거 생각 없이 아주 일찍 오셔갖고 다 반찬도 만들고 손님도 다 대접하고.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기다곤디 왜 그 양반이 저러고 일을 다 하냐고. 일을 잘하시더만 나는 몸이 저기 대단 양반 이런 거 오셔서 한다고 야 놀랬지. 그냥 무도 그냥 이렇게 착착착 체크를 밀고 양님 매소리 묻히고 일을 그냥 참 잘해. 나 천반에 일을 거기 사는 양반 나. 우리 아무리 촌에 살아도 거기 일 안 해. 근데 일을 참 잘하시더만. 아, 언제 찍으신 거예요? 의미 안 돼서 찍은 게 아니, 나는 찍고 그냥 말았는데도 사모님 내한테 보내주셨더만. 금요일엔 익산에 들러서 어르신들이 드실 식사와 도시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솔송송 자원봉사대는 35년 동안 익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쉼 없이 봉사해 오신 분들이에요. 이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움직였습니다.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로 힘들고 더욱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. 지금 필요한 건 제가 우리 남편 곁을 지켰던 것처럼 그분들과 함께 있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. 힘든데 할 수 있겠나?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. 제가 40년간 쭉 해오던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밥하는 일이라 힘이 닿는 한 끝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텔레비전을, 작은 텔레비전을 쓰다가 큰 텔레비전으로 바꿨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전결로다가 내가 사서 이제 딱 놨는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텔레비전 샀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뭐 바뀐 거 없냐. 어? 뭐
바뀐 거 없냐 그러고 돌아다니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렇게 집채만한 게 그때 당시 29인치인데 막 뒤에 막 브라운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커요.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왔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딱 한마디, 난 집에만 오면 당신만 보니까.